뭔가가 또 왔구나. 귀여운 뭔가. 와. 안 뚱뚱해. 뚱뚱하다고. 활기 넘치는 모험가가 또 노비스아. 신계와 마계의 충돌로 라그나로크의 대서막이 열리자 온 세계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길고 치열했던 성전이 끝나갈 무렵 로키는 세상에 멸망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성전의 상흔이 잊혀질 즉 저주는 점차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조금씩 평화의 균형이 무너져가는 이상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지의 위기 앞에 놓인 룬 미르가츠에서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한 초보자 아카데미가 탄생했습니다. 모험가, 다가올 모험을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여기서 여러분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수한 노비스들을 많이 육성해냈지. 모험에서 제일은 안전이다. 몬스터를 조심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슬퍼할 걸. 교관님! 여기 이상한 물건을 찾았어요! 조심해!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아, 누가 내 잠을 방해한 거야? 진짜! 또 너희 인간이야! 우하들, 저 작은 인간, 우리의 힘을 보여줘라! 인간
사람들은 왜 다 쓰러져 있는 거지? 아직 힘도 안 썼는데 쓰러진 거니? 이 인간들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구나. 가자.
직접 나만의 가... 구경 한번 해봐요.
안녕. 이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초심을 잃지 말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시길.
너희가 많다고 내가 무서워할 것 같으냐? 이 주루의 위력을 잊었나 보군. 아빠! 젠장! 뒤에서 공격하다니! 뭐든 지기겠지? 내가 직접 숨통을 끊어주지!
내 가방은? 망할 도둑놈, 거기서! 이런, 난 또 대여인 줄 알았네. 응? 이건 뭐야? 가면 같은데? 응? 누구야? 내 가방 돌려줘! 정말 혈기왕성한 모험가네. 아무래도 한쑥 가르쳐줘야겠군. 야, 누구야? 아이고, 내 엉덩이. 빨리, 빨리 도망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다 불타고 있다고! 좀만 견뎌! 지금 바로 데리고 나가줄게! 아이고, 아이고 내 다리! 다들 침착하세요. 당황하지 말고 질서 있게 움직이세요. 생태연구원이니만큼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언제 집에 돌아갔더라?
그날 난 친구들에게 양고기 통바비큐를 만들어주려고 했어. 그런데 재료인 양이 도망가버렸지 뭐야. 그렇게 내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양뿔이 난 몬스터가 내 앞을 지나갔어. 대구쟁이 같은 모습이 꼭 도망친 그 양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 어떡해, 그냥 또 도망치게 놔두겠어? 그래서 쫓아갔지. 그렇게 고생 끝에 난 친구들에게 통바비큐를 대접할 수 있게 됐어. 이제 조미료만 추가하면 완벽할 거야. 그날 북문에서 주저하다가 일을 끝내고 바로 그때 양뿔이 난 생물이 내 앞을 지나갔어. 그 녀석도 날 발견했지. 그 녀석이 바로 바포매트였던 거야.
그날 난 결국 건호와 북문에서 만나주기로 했어. 그런데 건호는 오자마자 날 계속 유혹했어. 바로 그때 양포의 짐승이 건호 옆을 지나가고 그녀를 기겁했지. 그래서 그 몬스터를 쫓아갔지.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요리사가 프라이팬으로 몬스터들과 게임을 하고 있었어. 조금 더 앞으로 가보니 바포메트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거대한 메이스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바포메트를 다시 발견했을 땐 요리사는 그 위에 조미료를 뿌리고 있었어.